이 도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면 약간 전용도로 같잖아요. 자동차 전용도로. 그렇지만 국도입니다. 일단은 지금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자동차 전용도 고속도로 이런 데를 이륜차가 통행을 못하게 법으로 막고 있죠. 어떻게 보면 법 중에 가장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이유가 뭐냐, 요즘 전기자전거들 보면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로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거기도 탈 수 있고 일반 도로까지 침범해서 달려요. 속도도 상당히 제법 빠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등록, 취득세, 보험료 무는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타는 이 이륜차 자체가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보험, 매해 날라오는 자동차 보험부터 모든 걸 다 내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기름을 집어넣으면서 지방세까지.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를 막아놨다? 저도 고속도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원하진 않아요. 고속도로는 아직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양쪽에서 차들이 나오지 못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륜차한테. 그리고 그러니까 260cc 이상의 바이크들은 자동차의 속도를 압도하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요. 외국, 가까운 뭐 일본, 중국,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륜차들이 다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를 다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운전하는 자동차들도 이륜차가 통행의 약자라고 생각을 해서 양보를 많이 해주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륜차를 많이 싫어하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배달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배달 문화가, 뭐 이거는 세계적이잖아요, 배달 문화는. 거기에 1등 공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1등 공신은 바로 그 이륜 스쿠터 내지는 125cc 이하 초배기량들이. 그 바이크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나라 배달 문화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가 있잖아요. 주문하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성격상. 계속 재촉전화를 하죠. 빨리빨리빨리 언제 오냐, 빨리빨리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나라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무분별하게 신호를 쬐고 막 인도로 올라타고 이러지 않았었어요, 제가 생각에. 예전에 신호도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재촉전화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호를 위반해서 째기도 하고 막 인도도 올라타고 이러면서 이륜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토바이 하면 위험하고 난폭하고 아주 형편없다, 이렇게 인식이 모든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자들한테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고배기량을 타는 그 이륜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운전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이크가 크기 때문에 기민하게 아주 이렇게 막 넘나들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체통 떨어지게 절대 그렇게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민 동의 청원으로, 1호 청원으로 이륜차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청원을 받았는데 2만 몇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10만 명이 되면은 이게 법사위원으로 올라가서 한번 이게 회의를 해보나 봐요. 이거를 정말 법을 바꿔줘야 되나. 근데 우리나라 이륜차가 등록 대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고배기량, 그러니까 배기량이 큰, cc가 큰 바이크는 우리나라가 10만 대가 안 돼요, 지금 거의.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만약에 했다면은 진짜 많이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동의 청원을 해서 바꿔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유는 왜 그냐,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는 가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 등록금이나 수업료를 내고, 예를 들어서 학원비를 내고 수업을 들으러 다녀요. 근데 교실에서 다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수업을 복도에서 쭈그리고 수업을 받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표현을 하자면은 아주 쉽게 제가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돈은 똑같이 수업료를 내는데 교실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수업을 못 받고 복도에서 책상 하나 놓고 수업받는 꼴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륜차의 이 현실이.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 겁니까,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자동차세를 받지 말아야 돼요. 안 그래요? 보험료는 내죠, 그쵸? 내 몸에 관계된 거니까, 위험에. 그렇지만 자동차세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동차랑 똑같이 이륜차 자동차세 다 받습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이 고백이랑 비싸요. 또 왜 똑같이 자동차랑 그렇게 똑같이 다 낼 건 내는데 왜, 그리고 사고가 나면은 자동차로 분류되는 이 이륜차를 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못 들어가게 하는지,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분 한 분이 지금 이번에 올렸죠, 안을. 근데 과연 이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가끔 회의도 들고 회의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바뀌어야 될 법은 정말 과감하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쭉 가면은 금방 도착할 길을 1시간 넘게 돌아가서 가야 될 때도 있고요. 심지어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 전용 도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유턴해서 다른 길로 가야 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이게. 참 진짜 웃기죠. 네, 제가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이 도로체계는 정말 바꿔줘야 돼요. 이런 길이 더 위험한 거예요. 저렇게 봐요. 중앙선 막 넘어서 이렇게 오잖아요. 이런 길을 감수하고 달리라는 거잖아요, 이륜차들한테. 이런 안 좋은 길들을. 그러니까 법은 꼭 원해서 바꿔주는 것보다 진짜 이쯤 되면 바꿔줘야죠. 1970년, 60년대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때 막 우마차 다니니까 우마차들 때문에 그리고 막 오토바이 속도가 막 40km, 50km 막 이렇게 달릴 때니까 못 달리게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 고속도로 생겼을 때 오토바이 달릴 수 있었던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걸 1970년대 정도의 후반에 없앴어요. 제가 알기로 거의 80년 초반? 1970년대 말 그 정도에 아마 없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치만 지금 이제 바이크들이 이제 배기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